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상승 출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대비를 할지 오늘은 내일장 미리보기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오랜만에 뭐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을 네. 했고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기에는 다소 이제 불확실성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의 강도가 그렇게 이제 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죠. 특히나 그쵸.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금융 투자가 공매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화요일, 수요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쵸. 근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매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일부 이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안 나왔었어요. 더욱이 오늘 또 금융 투자의 이제 수급이 기간 수급의 이제 주체로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과 혹은 기관 이 금융 투자의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제 따라 붙어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CPI 지표도 있었고 또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이렇다 할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엔비디아의 실적.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EPS가 약 $3.4 이상 나오느냐 아니면 이하 나오느냐 이게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실적은요. 분기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차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이던스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 반도체 IT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실적이 잘 나와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한 번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한 번 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HBM 플러스 반도체 선단 공정 장비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의 주가의 이 실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같이 움직여 주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어쨌든 뭐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많은 이벤트는 없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 결국에 우리 시장에선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 여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공략해볼까요? 저는 AI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네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사실 이제 반도체에 너무 집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HBM 관련 주로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나 혹은 네. 반도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글로벌 산업 방향성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AI 쪽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근 5년 동안 미국 글로벌 기업들 중에 애플의 주가는 약 25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00% 상승했다 그래요. 두 기업 모두 엄청난 성장세죠.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1년으로 압축을 해보면 애플은 약 17%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5%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제 변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기업의 혹은 미국 시장의 혁신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제는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결국 AI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AI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이 챗 GPT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네, 샘 알트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만약 다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AI 쪽에 정말 또 다른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일단 이 부분의 배드 뉴스는 차후에 굿 뉴스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새 말소환에 대한 이야기, 뭐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그렇죠. 그런 SNS 상에서 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의 시총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 장 개장할 때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저는 마음 AI라는 기업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조금 더 이제 친숙할 그쵸. 수 있는 기업인데 일단 최근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로봇 AI 2차 전지에 대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실제로 그 해당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런 섹터를 공략하고 관심 있게 보실 때에는 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기술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그렇죠. 그 기술력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여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AI는 확실한 기술력과 확실한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최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최초 또 AI 플랫폼을 또 개설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턴키를 가지고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관리가 가능한 기업이 바로 이제 마음 AI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이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또 이 가우스, 그러니까 이 챗 GPT 삼성 국내형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이 챗 GPT AI가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갤럭시 24에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갤럭시 이 24가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다수의 제품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또 한 번 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 AI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내일 공략할 종목도 AI 관련 종목을 주셨어요. 그럼 마음 AI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게 아쉽습니다. 네. 윗꼬리가 달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슈팅이 나와서 매수를 못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덜 오른쪽, 그런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쪽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저는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3만 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제가 4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지만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AI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도 역시 AI 종목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